이름이, 이름 탓을 크게 하는 거는 아닌데, 이름이 너무 사주하고 따로 놀아. 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치더라도, 밑에 애는 정말 공무원 밥을 먹어야 되는 애거든. 큰애요? 작은 애가. 작은 애가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름이 완전히 뒤집혔어. 제자리로 갖다 놓든지 잘 이렇게 잘 맞는 데 가가지고 바꾸는 게 좋아. 얘네 나랏밥 먹을 애들인데 높이 돼야 되는 자손들인데 이름이 자꾸 애들을 싸구려로 만들어. 네.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되면은 천지신명이 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사주팔자가 뒤엉키게 되겠지. 네. 그렇게 되면 애들이 계속 안 풀리는 거. 안 풀리죠. 아죠? 잘안 들리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모사주 역시도 이모 굉장히 땜땜무치거든? 그거 알아? 되게 이렇게 돈에 뭐에 막 되게 완벽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상한 기질 같은 거, 습관 같은 거 이러는 것들이 사주팔자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하나를 모으면 10개가 돼야 되고, 10개를 모으면 100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맞아. 분명히 성격은 그런 성격이거든? 근데 이미 다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절대로 이게 이 가족같이 안 느껴졌어. 사주를 뜰 때. 그래서 내가 그어버렸어. 이 사람은 별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것 같으면 도움 여부를 묻는 것 같으면 중간. 근데 가능성은 있어. 근데 얘네들이 사주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이름으로 인해서 망조가 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원점이야. 이모 집에는 그것만 명심하면 돼. 그게 제일 급해. 그래야 자손이 잘 돼야 부모가 잘 되고, 부모가 잘 돼야 자손이 잘 되거든? 근데 이거 인간들이 이 지랄 해놓은 거야. 뭐에 미쳐가지고 이 지랄을 해놨어? 당장 바꿔. 바꾸는 게 좋아. 나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듣자마자 진짜 거슬리고, 완전히 뒤죽박죽, 실타래를 보통 살 때, 실을 안 엉킨 상태로 주죠. 얘네들 사주가 그랬거든요. 근데, 쥐들이 엉망진창으로 막 만들고 있어. 네가 잡아봐. 내가 이거 이렇게 묶어볼게. 하다가, 이게 계속 지네들끼리, 쥐가 쥐, 실을 갖다가, 얘도 엉망으로 잡고 있고, 나도 엉망으로 잡고 있고, 마음에 안 맞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시겠죠? 이름만 어디 가고 얘 혼자, 얘 혼자 그랬지? 얘는 지가 알아서 지었는 거고. 지가? 지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원래 이름 다르거든요. 그 밑에도, 밑에는 철학관 가서. 제자리로 돌려놔. 그리고 막내가 지금 좀안 좋아요, 상태가. 안 돼. 다 그게 탓이 있는 경우. 그랬으니까 그거부터 해결하고 나면 조금 괜찮을 거고. 좀 괜찮고. 안 그러면 집에 계속 시끄럽다. 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가지고 자손들을 낳아줬는데 칠성에 여기 삼신 애기들이거든? 그런 귀하디 귀한 자손들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무슨 집구석이 편안하겠냐고. 제가 한 28년 전에 이혼하고 이제 애들 둘 혼자 키웠거든요. 근데 애들은 진짜 말썽 없이 커졌어요. 이제 딸 둘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친정 부모님, 이제 2년 전에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뭐 재산 때문에 이제 동생들이 이제 엄마는 저하고 좀 상극이에요.
이제 여동생을 더 일을 싸고 들고 말해야 되니까 재산은 이제 뭐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인감 내놓으라고 우리 집 찾아서 막 이래서 감을 지르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막내가 그때 고1인데 충격받았는 거야. 그거 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자해도 좀 하고 이래가 정신과에 가서 치료도 받고 상담 치료도 받고 이제 많이 완화는 됐는데 이제 공부는 자꾸 하기 싫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요. 머리는 언니보다 좋아요. 큰애도 공부는 제법 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좀 꼬였어요. 네. 그랬으니까 내 말 명심하고 네. 그렇게 해. 스스로를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어? 누가 이름을 막 심고 내가 하기 싫다고 막 그러고 어? 이러는 거는 이러는 법은 없어. 굉장히 어. 귀한 애들이야. 네. 귀한 애들 그렇게 맹글어 놓는 거 어? 안 되는 거지. 그럼 애들은 그 이름 좀 이렇게 잘 보시는 데 가서 하면 좀 둘이 좀 괜찮겠어요? 어.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 아, 네네. 어. 그 밑에 분은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분인데, 어떻겠나 해서. 그냥 그래요. 아. 해롭진 않아요. 해롭진 않고. 아유. 네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아직은 좀 지내는데, 네.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다 뭐가 퍼즐 안 맞듯이 자꾸 비틀리게 돼. 네. 그랬으니까 그거부터 정리하는 게 좋아. 아, 네. 그리고 필요하면 얘기하고